안녕하십니까, 제퍼레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엄청난 새로운 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 찍은 거 아니야? 눈썰미 좋은데?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이거 EQS 450 플러스를 찍었었어요. 제가 그때 좀 많이 깠어요. 왜냐? 그때 당시 차가 거의 1억 8천이었는데, 아니, 거의 1억 8천 주고 나는 S클래스의 전기차라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뭐야? 승차감도 S클래스가 아니고 실내 공간도 좀 이상하고 너무 스포츠카 느낌인데?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갖고 온 차는 제가 이제 EQS 350이라고 해서요. 가장 저렴한 차, 그리고 가장 좀 가성비가 넘치는 차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차를 오늘 갖고 오신 분이 이 차를 또 갖고 온 이유가 있다 그래요. 누군지 기대가 돼요? 누구시지? 생각해봐요. 누굴까? 벤츠라면 떠오르는... 벤츠라면... 여러분들, 드디어 오랜만에 또 저희 제퍼레이TV의 부캐가 등장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보면 엄청 반가워할 만한. 기대가 돼요? 네. 일단 부캐를 만나보고 이 차를 왜 또 갖고 나왔는지 저 너무 궁금해요. 오늘 만나보러 가시죠. 따뿡. 어이구! 안녕하세요. 이야, 이게 얼마만이에요? 잘 계셨어요? 일단 내려오세요. 아, 네네. 아이고, 잘 지냈어요? 아, 네. 아, 예, 예. 여태 근데 아시죠? 왜 이렇게 안 나왔어요, 채널에? 아, 요즘에 제가 한 공백기를 가졌죠. 아, 예,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한번 와서. 방황을 좀 하셨나요? 예, 방황을 했습니다. 요번에 하락장이 와서. 아, 하락장이 왔어요?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해야겠다. 네, 결국 다시 또 벤츠로. 네, 맞습니다. 네. 야, 벤츠랑 연을 띄기가 힘드네. 일단 거두절미하고, 네. 일단 나중에 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네, 네. 근데 제가 EQS 450 플러스 때, 네. 솔직히 좀 많이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냥 1억 8천이나 되는 돈으로 그때 그 EQS 탔을 때 저는 S클래스를 상상하고 왔는데 S클래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지? 일단 플래그십에 전기 모터가 들어간 이런 걸로 상상했는데 그게 네. 또 아니, 새로운 차가 나왔더라고요. 저희 EQS는 모델 S랑 경쟁하는 차량이고요. 전기차에서 플래그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EQS 350은 왜 갖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 7시리즈 전기차. 아, 네. 와, i7. 저 보고, 와,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미쳤다! S클래스 큰일 났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전기차가 저희 차도 이제 450 플러스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가격대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그 2억 가까운 가격을 원하지 않으세요. 가격이 네. 거의 2억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성비,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전기차 오너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는 450뿐만 아니라 350까지 준비를 한 거죠. 이거 얼마인데요? 이게 이제 1억 3천대. 1억 3천대? 네. 제 실구매 영역이네요. 그렇죠. 네. 일단 이 차를 좀 구경을 좀 해보고 또 네.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아, 근데 이 350은 그때 찍었던 450 플러스 AMG 라인하고 다르게 이쪽 부분이 이제 스무스로 돼 있네요. 스무스. 그러니까 S클래스로 치면 이제 350이나 450 모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차이는 솔직히 별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아요. AMG 라인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모델이나. 그래도 외관적인 거는 전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긴 하네요. 큰 차이는 없는데요. 네. 예, 예. 그래도 이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죠. 아, 근데... AMG 라인이 아니구나. 네. 네. 진짜 근데 여기가 굉장히 짧아요. 원래 기존 S클래스는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엄청 눕혀놔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를 한 거죠. 근데 얘는 또 이 앞에 단점 하나가 있어요. 프렁크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차의 단점이죠. 프렁크가 여기까지 있으면 좀 대박이기는 한데 저 뒤에 트렁크가 어차피 넓기 때문에 잠깐만요. 근데 갑자기 배가 고픈데? 여기 벌집피자 뭐예요? 여기 벌집피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잠깐만. 이거 한 조각씩 먹어 어떻게 해요? 아, 요거는 진짜 450의 압승이네요. 특히 450 AMG 같은 경우는 휠이 그래도 일반 내연기관 같이 생겼잖아요. 얘는 정말 벌집피자를 연상하게 하고 여기에 파리 한 마리 걸리면 그냥 못 나오겠네요. 물론 450이 휠이 더 이쁠 수 있죠. 하지만 네. 전기차의 휠로서는 손색이 없다. 시그니처예요. 그 벌집피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다이아몬드를 형성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도 저게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휠은 20인치가 달려서 차 휠이 커 보이긴 하는데 이거 이 휠은 450 AMG 휠이 좀 더 이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또 전기 충전을 딱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후라스틱들이 있네요. 이쪽에 이제 워셔액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워셔액을 넣고 되게 근데 있어 보이게 만들었다. 워셔액 넣는 것도 디테일이라고 하죠. 아, 예, 예. 역시 고급차스러운 디테일입니다. 저번부터 더 심해지셨는데? 저번에는 커버 가능한 정도였는데.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깨알같이 EQS. 요 옆에도 있어요. 네, 옆에 딱 보면. 네. 아, 이쪽에? 네. 아, 근데 이 차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크긴 크다. 전기차 요즘 좀 작게 차는 추세잖아요. 근데 진짜 길긴 길고 이게 5.2m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플래그십 세단들의 숏바디 수준? 그 정도 크기는 돼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길고 이 차는 S클래스급의 전기차라기보다는 그 AMG GT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우리 회장님, 우리 사장님들보다는 우리 20, 30대 젊은 층을 좀 노린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450은 좀 비쌌거든요. 1억 8천. 아까 인과장님 얘기했지만 요즘 전기차를 좀 모든 소비자분들이 저렴하게 살려는 추세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450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거의 1억 8천이다 보니까 살짝 좀 망설여지긴 하는 건데, 그 1억 3천 대면은 450이라고 일단 외관 부분에서는 저 벌집 피자 빼고는 아직까지는 다른 점이 크게 없거든요. 왜 450을 추천하는 거예요? 350을 추천하는 이유는 네. 450이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디자인도 비슷해요. 맞아요. 디자인은 거의 성능. 똑같은 것 같아요. 성능. 성능으로 대변되는 제로백. 네, 제로백. 네. 450은 6.2초예요. 350은 네. 4천만 원이나 저렴한데 6.6초. 0.4초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0.1초당 1천만 원? 야, 더 줄이고 더 줄이고 2억 가면은 5초대로 들어가나요? 그럴 수 있죠. 성능 차이가 거의 없구나. 네, 성능 차이도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주행 거리 차이도 네. 사실은 배터리 용량이 많아서 네. 450이 더 많이 가긴 하는데 네. 440km 그리고 480km. 40km 차이입니다. 그리고 막상 실주행하면은 두 개 다 좀 더 가니까. 네네. 근데 가격 차이 비하면 요게 더 낫긴 낫네요, 훨씬. 가성비로 그렇죠. 따지면. 그런데 요거의 이제 저희 셀링 포인트는 뭐냐면, 45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뒷좌석 위주의 차량이에요. 네. 쇼퍼 드리븐 성격이라면 직접 운전하시잖아요. 오너 드리븐은 450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옵션 차에는 마사지 시스트 최근에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 지금 A8 맨날 쓰고 다녀요. 탁 눌러서 바로 그냥 막 이렇게 좋다 이러고. 저 때문에 지금 마사지 업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450하고 크게 다른 건 없네. 특히 뒷모습은 더 이제 알아보기 힘든데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350 달린 거. 근데 이 차가 워낙 길거리 없다 보니까 이게 350, 450 뭐 이런 거 모를 거야 아마. 그냥 저 차 뭐지? 이렇게 누르면 유리까지 열려줘야죠. 이게 프렁크가 굳이 없어도 된 이유가 여기가 진짜 넓네. 아, 트렁크는 진짜 좀 넓은 건 인정. 이게 450 때도 그때 보긴 봤었는데 역시나 여기도 뭐 실내 트렁크 공간 이런 거 뭐 자른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굳이 프렁크가 필요 없기는 해요. 자동. 얘 자동 안 들어가 있으면 얘 진짜 난리 나죠. 여기까지 멋있다가 이 빛나는 모습이 살짝 이 차는 좀 황달 느낌? 걔 좀 간이 안 좋은가? 드르륵 요즘 스타일 드르륵이거든요. 얘는 그냥 반짝반짝 황달 딱 이런 느낌인데 여기 좀 아쉬워요. 근데 이 문 쪽부터 이제 이 차의 성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좀 스포티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S클래스 하면은 자꾸 S클래스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완전 다른 차이기 때문에 뭔가 중후하고 뭔가 얌전하고 성공의 이미지였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스포츠하게 바뀌었을까요? 이 전기차의 고객들이 네. 이제 젊은 층인 거죠. 젊은 S클래스보다는 이제 조금 낮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포티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거는 오히려 칭찬을 해요. 옛날에 저 하이퍼 스크린 있잖아요. 450 플러스에 들어갔던 거. 저 그거 솔직히 좀 별로였거든요. 뭔가 신세대적으로 장난을 쳐놓는 느낌? 근데 이제 AMG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돼지저금통 하나 들어가 있고. 그동안 그 쉬시면서 저축 많이 하셨어요? 하락장이 와서. 나 인생이 하락장이 왔었죠? 역시 근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랑 위에 부메스터는 350에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450하고 차이점 거의 뒷좌석이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없을 줄 알았는데 다 있네. 또 오히려 진짜 350이 더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요쪽 부분들이 원래는 이 하이퍼 스크린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요쪽이 이제 없다 보니까 요쪽은 그냥 뭔가 새롭게 좀 처리한 느낌이에요. 이 빈 공간이 좀 아깝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도 스크린이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요건 이제 일반 S클래스랑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 실내를 더 좋아해요. 그때 하이퍼 스크린은 좀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정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다 이랬었는데 오히려 전 요 실내가 더 마음에 들고요. 근데 기존 S클래스는 이제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얘는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그 폭신한 느낌 S를 탈 때 그 느낌은 없어요. 그냥 좀 살짝 단단한 느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 탄 사람들 보면은 막상 운전하면은 역시 S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짧게밖에 운전을 안 해봤지만 과연 그리고 기존 S보다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이제 좀 얌전해진 느낌이네요. 이제 이런 식의 S클래스 신형이 나오면서 네. 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불만이었던 거는 이제 앞뒤 공간은 괜찮은데 여기가 좀 뜨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 바닥이 높기 때문에 무릎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러면 450에 비해서 어떤 옵션이 빠지는 거예요? 뒷좌석에? 멀티 컨투어 시트라고 해서 안마 기능이 들어가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 차는 그럼 통풍 시트 없고 마사지 시트 없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의자 조절 안 되고 그래서 뒷좌석 위주의 차량은 여기 멀티미디어 기능이 있어서 이제 화면이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없죠. 이제 저도 딱 타봤는데 확실히 그냥 사실 좀 E클래스 느낌은 나네요. 이 시트의 느낌이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경쟁차의 승차감이랑 저희 차량이랑 비교해 보시면
월등히 좋습니다. 제가 모델 S는 안 타봤거든요. 네. 타봤어요? 제가 그 모델 3를 타봤는데 아 3랑 네. 비교하다니 모델 3는 정말 저 허리 아시죠? 끊어져요. 네. 뒤에 목 부러져요. 그리고 막 답답해가지고 거의 이거 진짜 죽어나요. 그때 우리 또 여름 우리 되게 더웠잖아요. 맞아요. 그때 더워서 정말 사우나예요. 와 그때 그런데 왜 이렇게 테슬라를 탈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벌님한테 이 차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영업을 한다고요? 그냥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오늘 즐거운 자리 아니었어요? 아니 어차피 네. 혼자 운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패밀리카로 쓰실 건 아니고 네, 거의 혼자 네. 출퇴근? 혼자 출퇴근을 이용하시는데 네. 전기차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립긴 해요. 버이 브랜드를 타시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 참 그 저번에 7시리즈 전기차를 네. 보고 와 진짜 이건 타고 싶다 이랬는데 가격 나온 거 보고 아... 그게 이제 2억이더라고요 그 i7 60이 네. 또 할인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할인 안 한다고 아... 하니까 와 이러면 진짜 좀 2억 주고 그런 전기차를 와 좀 오반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 350이 좀 1억 3천대라고 하니까 사실 좀 혹한 건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배가 고팠어요. 저는 도시락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배가 고픈데 여기에 삼각김밥이 들어있어요. 450은 여기에 1등급 호텔 도시락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딱 하니까 여기서 이제 컵라면 나오고 아,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뒷자리 탈 건 아니니까 네. 350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운전을 위주로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1억 3천대다 보니까 4천만 원이면 차 한 대 값이에요. 아 그러군 그러네. 야 이거 갑자기 그래도 오랜만에 EQS 350 인절미 도시락이 들어가 있네요. 저 지금 머리 어때요? 지금 쫓기고 있나요? 아슬아슬? 지금 예 지금 머리카락 지금 이거 살짝 정전기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이건 뒷좌석을 위한 차는 아니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차긴 해요. 일단은 제가 450 플러스를 타봤기 때문에 350은 어느 정도 성능이지 450 플러스 때도 테슬라랑 비교하면서 아 뭔가 가속의 느낌은 정말 테슬라가 미쳤구나 벤츠는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나가진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450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저라면 그냥 350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정말 제로백이나 좀 차이가 있지 웬만하면 그냥 비슷하네요. 또 막상 요 운전석에서 보니까 뒷좌석 엄청 넓네요 또. 그리고 이제 채광이 여기 네. 뒤에도 열리잖아요. 네. 굉장히 창도 크고요. 쾌적합니다. 요 EQS는 그 어떤 소비자들이 좀 많이 사요? 20, 30대 분들이 더 많이 사나요? 성공하신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죠. 오히려 40, 50대 분들은 이거 안 찾죠. 오히려 조금 전기차라 그러면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네. 요즘에는 많이 문의를 하세요. 아 그럼 얘도 그 뒷바퀴 조향 4.5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역시 왜 얘기 안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5m 넘는 차량은 뒷바퀴 조향도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할 때 오랜만의 느낌이다. 이 벤츠의 찰랑찰랑 찰랑찰랑 이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맨날 저처럼 출퇴근해봐요. 이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1억 3천대다 보니까 요급이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전에 1억 7, 8천대라고 하면은 이 돈이라면은 살 수 있는 영역대가 너무 많아요. 그 돈이면 차라리 테슬라 모델 X 있잖아요. 문 위로 쫙 이렇게 그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차에 좀 아껴서 뭐 BMW iX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7시리즈도 있고 하지만 여기 1억 3천대라고 하면 경쟁 상대가 사실 크게 없기는 해요. EQE는 언제쯤 나와요? EQE는 10월달에 나올 겁니다. 10월달에? 네. 아 얼마 안 남았네요. 한창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인증이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인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곧 나온다는 거거든요. 아 그거 진짜 기대된다. 한두 달 내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역시나 이 차도 앞 유리가 누우면서요 되게 시야가 좀 좁아졌어요. 많이 진짜 좀 스포츠카를 탄 느낌이에요. 여기가 너무 굵어. 왜냐면 여기가 좀 시야를 다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좀 많이 이제 시야가 좀 좁아진 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적응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시트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좀 머리 천장에 달 것 같아요? 요 점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좀 창문 길이를 좀 좁혀놨나 했더니 이제 외관상 완전 쿠페형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거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옛날에 S클래스 탈 때도 요쪽 수납 공간 마음에 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A8도 이 정도 수납 공간이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더 좋아요. 가방 넣을 수 있는 공간. 왜냐면 제가 가방 같은 걸 항상 갖고 다니는데 옆에 조수석이 누가 타면 여기 사이에 끼고 타요. 제 허벅지 옆에. 그런데 여기다 가방을 놓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포츠 모드 쭉. 1km 전당 신호 위반. 어때요? 짜릿짜릿했어요? 가속도 제한 느껴지는데요? 어때요? 뒤통수 좀 튕겼나요? 네네. 이게 저희 차가 장점이 굉장히 빨랐어요. 아시죠? 지금 빨랐어요? 아니 저는 뒤통수 되게 안전했는데? 굉장히 빨랐는데 이게 안 느껴진다는 게 장점.
역시 전기차답게 토크가 터져나오는 요 느낌은 있네. 그래서 한번 전기차를 타신 분들은 절대 내연기관을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답답해가지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곧 이제 EQE도 나오고 요거 진짜 제가 기대되는 거고 2023년에 또 지바겐이 페이스리프트인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지바겐 페이스리프트 그거 제 드림카거든요. 네. 언제 도전하실 거예요? 언제 도전하냐고요? 네. 예. 그거 아세요? 뭐야? 지바겐을 타셔야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 진짜? 남자의 차 지바겐.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일단은 또 EQS 350을 찍어봤는데 요 차는 제가 진짜 450 때는 아 1억 8천 주고 살만할까? 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요 차는 좀 살만할 것 같아요. 그냥 성능 차이가 너무 없어요. 근데 가격은 거의 4천만 원 더 싸. 그럼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차 어떻게 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이 손짓만 봐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아는데 없으면 만들어 드려야죠. 아. 어, 요즘 또, 없잖아요. 네, 요즘 없죠. 요즘 없으니까. 아, 네, 그것도 만든다? 만들어 드려야죠. 만들어서 그런데 요즘 그런 건 있어요. 차를 얼마나 자기한테 맞는 차 빨리 주냐? 네. 원하는 차를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느냐. 빨리 나오는 건 이제 제 전문이죠. 아 그래요? 그걸로 이제 먹고 사니까. 비 많이 왔잖아요. 아 그렇죠. 비가 많이 그래서 왔죠. 그래서 지금 강남이 이제 침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외제차들 좋은 차들 엄청 많이 막 네. 침수차 됐잖아요. 네 그래서 중고차를 보실 때 네. 주의하셔야 돼요. 침수차라고 판매하는 중고차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깊은 물을 지나갔던 차다. 침수차는 아니다. 비를 좀 많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중고차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롤스로이스로 네. 산을 좀 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저희 고객에 한해서 저희 차로 이제 차가 침수가 돼서 전손 처리를 했을 때 네. 그런 부분은 보상을 해드립니다. 어차피 바꾸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서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고요. 문의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또 인가자인가 또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 잿볼이었습니다.